일단은 먼저 밑을 정리를 하고 밑을 깎아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제 밑을 깎습니다. 껍질을. 곶감을 만드는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직접 수작업을 하는 방법과 기계에 의해서 깎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밑을 도리지도 않고 그냥 기계에다가 바로 집어넣습니다. 기계에다 바로 집어넣게 되면 이 밑부분이 잘라지겠죠. 그래서 수작업과 사실은 기계작업 어느 부분이든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갑니다. 뭐 기계를 활용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깎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밑부분을 기계에 의해서 하게 되면 또 일률적으로 똑같이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또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잘라낸다든가 또한 약간 그 무른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기가 불편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도 곶감 깎는 기계, 뭐 바람개비라 해서 그것이 있습니다만 활용하지 않고 저는 수작업으로 깎고자 합니다. 감을 깎고 할 때는 사실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면장갑을 끼고 사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잡고 밑을 도려낸 감을 이렇게 깎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받쳐주고 이렇게 당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작업으로 한 곶감과 기계에 의해서 깎은 곶감의 차이는 즉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이 꼭지가 남아있는 것은 수작업으로 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결이. 결이 살아있다는 게 수작업으로 한 곶감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작업으로 한 곶감은 사실은 기계에 의해서 깎게 되면 이런 결이 보이지 않지만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윗부분에 이렇게 무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 때 이건 사실은 그 음식이기 때문에 코팅된 장갑을 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면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한번 곶감을 깎고 나면 이 장갑이 한 3, 40켤레 정도가 됩니다. 그걸 다 또 세탁을 해서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또 보관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한번 작업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 면장갑이 아니라 코팅장갑을 끼고 보통들은 작업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이 작업을 뭐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힘은 들어가지만 이렇게 깎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감을 깎는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을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직접 당기면 잘 안 깎아집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살짝 깎아서 이렇게 당기면 밑에까지 쭉쭉 당겨집니다. 그래서 자꾸는 왼손은 잡아 돌리고 오른손으로 쭉쭉 끌고 당기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깎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을 한 바퀴에 살짝 이렇게 깎아줍니다. 왜냐하면 모서리가 적기 때문에 잘 깎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면서 왼손은 자연스럽게 돌리고 오른손은 밑으로 당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깎아집니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감을 깎는 방법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을 이렇게 깎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왼손은 돌리면서 오른손은 밑으로 당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을 수작업으로 감을 깎으면 되겠습니다.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수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기계 작업을 하게 되면 감꼭지가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곶감이든지 수작업을 한 것과 기계로 깎은 것의 차이는 이 꼭지의 유무입니다. 꼭지가 있음으로 해서 곶감이 수작업으로 손수 깎았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상징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곶감을 이렇게 깎은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어릴 적만 해도 칼을 가지고 쭉쭉 그냥 사실 깎았습니다. 그래서 감 껍질을 사실 모았다 먹고 사실 그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기계가 만들어지고 하는 바람에 사실 대부분 기계로 곶감을 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계보다도 이 수작업을 해서 곶감을 만들어 놓으면 아름답다. 사실 굉장히 손으로 했던 그런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나중에 곶감이 돼서 보이면 아시겠지만 이 골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계로 깎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게 윗부분을 깎고 나서 이렇게 깎게 되면 지금 이 깎으면서 이 생겼던 이 무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곶감을 받아 보시면 곶감이 참 이게 수고로움도 수고로움이지만 이렇게 멋스러움이 살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이 살아 있습니다. 요대로 요 모양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곶감을 사실은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계로 깎기도 하지만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곶감을 깎게 되면 수월하게 깎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감의 밑부분에 있는 감 꼭지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칼로 그 부분을 도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칼로 사실은 이렇게 깎게 되면 아주 멋진 곶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곶감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황 훈정하는 방법과 훈정을 하지 않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곶감을 전혀 유황 훈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황 훈정에는 사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황 훈정은 우리가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황산 가스가 너무나 많이 포함이 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사용하지 않고 아로니아액에다가 침지를 해서 만드는 무유황 아로니아 곶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유황에 사실은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황 훈정을 하지 않고 곶감을 아로니아 액기스에다가 침지를 했다가 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아니라 디티한 색깔로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깎아서 사실을 만들게 되면 이 무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티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는 옛날 곶감 그대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곶감을 만들다가 궁금한 사항 있게 되면 댓글을 주시든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 깎은 곶감과 이렇게 기계로 깎은 곶감의 차이를 사실은 저희는 별로 구분을 사실 안 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깎은 곶감과 기계로 깎은 곶감의 차이는
곶감의 모습을 보시면 확연히 보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윗부분에 꼭지가 남아 있는 것, 이것은 수작업으로 손수 깎은 곶감입니다. 그렇지만 기계로 깎게 되면 이 부분이 꼭지가 전혀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깎은 곶감과 기계에 의해서 깎은 곶감의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손으로 깎은 것이랑 기계로 깎은 것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이렇게 깎아서 말린 것과 기계로 깎아서 말린 것은 그것은 곶감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매하게 되는 곶감이 이게 기계로 깎아졌는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깎았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살펴보면서 맛있게 드시는 것도 곶감을 맛있게 드시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손수 깎은 감입니다. 감을 끈 것을 햇볕에 어느 정도의 수분을 말리기 위하여 햇빛에다가 조이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에기스에 담그는 것보다 이렇게 햇빛에 말려서 일단은 걸고 아로니아 에기스를 분무를 하게 됩니다.